자, 힘차게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로 돌아온 김재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인사를 아주 멋지게 마치셨습니다. 어떠세요? 무대 뒤에서 좀 많이 떨리셨나요? 긴장도 되고? 사실 자기 최면으로 예. 나는 긴장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심지어 원래 이제 보통 인사할 때는 단체로 그렇죠? 합을 맞춰서 힘차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솔로로서 혼자 인사를 했더니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주목을 딱 받으니까요. 뭔가 기분 좋은데요? 아, 기분 좋아요? 왜 이렇게 기분 좋습니까?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그 기분? 네, 뭔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실은 많은 미디어 관계자분들께서 오늘 자리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앨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벌써부터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앨범이 어떤 앨범이고 또 타이틀곡은 무엇인지 소개를 좀 직접 해 주시죠. 네, 저희 타이틀곡 안녕하세요라는 곡은요, 임창정 선배님 그리고 멧돼지 작곡가님 그리고 제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한 곡이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이별을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그런 가사가 특징인 그런 곡이고 이별한 분들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네 예 그럼 뭐 그리고 되게 드라마틱한 전개가 이어지는 그런 곡입니다. 예. 되게 영화 같은 곡이에요. 아, 네. 영화 같은 곡? 네. 예. 이제 직접 곡 소개를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에 힘줘서 얘기하는 게. 네. 예, 진짜 이제 내 곡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또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뭔가 그런 마음을 표현한, 다시 되돌리고 싶은 예. 그런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자, 미디어 쇼케이스의 꽃 포토타임을 벌써부터 많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실은 지금 찍어주고 계신데 김재환 씨를 자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저한테 잠시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옆으로 빠져있겠습니다. 다양한 포즈 준비하셨죠? 자, 지금부터 기자님들 포토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101에서 솔로 가수로 홀로 서기에 당당히 성공한 김재환 씨. 예, 오늘 의상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손아트 좋아요. 예. 자, 그렇죠. 중앙, 가운데, 예, 오른쪽, 왼쪽. 오늘 유독 이제 하트를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봉손한 하트까지. 예. 그렇죠. 오른쪽, 예, 중앙 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 오늘 거의 무슨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예. 다양한 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재환 씨. 예. 좋아요까지. 예. 자, 손인사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자, 오늘 의상이 정말 독특하죠? 예. 오른쪽에 이제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 자세히 보니까 넥타이예요. 그죠? 예. 새로운 패션을 또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활짝 손인사까지. 자, 우리 기자님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단독 예, 프레시 세례 받아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쁜 사진 마구마구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쁜 사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김재환 씨의 신곡 무대를 만나봐야 되는 순서입니다. 제목이 뭐죠? 네, 제목은 안녕하세요라는 안녕하세요. 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 사진과 영상 또 멋지게 찍어달라고 한 말씀 또 부탁해 주시죠. 네,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발걸음 해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쁘게 잘 찍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가뿐하게 또 나와주시는군요. 예. 자,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여주셨는데. 자, 이제 멋진 무대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예. 자, 저희 노래 진짜 확인해봤는데 상당히 훌륭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와! 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번에 나온 CD를. 예. 예, 제가 이렇게.
되니까. 예, 아, 떨어뜨려가지고. 어우, 입시한 거를 제가. 아, 괜찮습니다. 털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아, 두 가지 버전으로. 예. 예, 나왔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기면 되죠. 어,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어, 이것도 남성미가 무신납니다. 이런 느낌으로 CD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자, 싱글 앨범 Another. 이 앨범 준비를 얼마 정도를 하신 거예요? 겨울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작년 네. 겨울부터? 네, 작년 겨울부터. 예. 꽤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타이틀곡 안녕하세요를 포함해서 총 6곡이 수록이 돼 있어요. 네. 이번 앨범에. 근데 이 모든 곡에 전곡을 작곡했다. 작곡에 참여를 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욕심과 예. 꿈이 있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저만의 색깔을 담은 앨범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색깔을 담아봤는데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작업을 좀 즐겁게 재밌게. 네,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되게 엄청 재밌게 했어요. 다행입니다. 전곡 작곡에 참여했고 그 작사에도 또 일부분 또 거의 네, 대부분을 작사도 참여했죠. 밤 새가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쓰고 이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면 진짜 명실상부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음악적으로도 많이 성숙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본인 스스로도 좀 그렇게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간의 음악을 해오시면서. 사실 저는 제가 음악하는 게 솔직히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음악은 또 있어서 예. 그 음악을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네. 진짜 이 CD, 이 앨범에 담긴 것은 김재환의 음악 예. 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냥 저고요. 그리고 또 예. 대중분들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팬분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드디어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뮤직비디오 잘 봤습니다. 보셨나요? 저 이제 뒤쪽에서 안 보여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봤는데 연기 좋으시던데요? 에이. 예. 또 에이라고 그러시면 또. 예. 감사합니다. 네네. 김유정 씨와의 연기 또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에피소드라든지 있으셨나요? 김유정 씨가 예. 연기를 오래 그렇죠. 아역부터 쭉 해오신 분이니까. 네, 저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사실 처음에 되게 어색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어려워했는데 되게 리드를 잘 해주셨어요. 연기 선배죠. 네, 선배님. 예. 연기 선배님답게 이제 리드를 잘 해주던가요? 네, 잘 해주셔가지고. 예. 나중에는 진짜,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잘한 거는 모르겠고. 편하게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모습이 아주 보기 좋게 잘 담긴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 김재환 씨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앞쪽에도 계시고요. 여기 계시는 가운데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포커스 이수민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앨범 나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노래 들어보니까 목소리나 창법에 대해 좀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점이 보였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어떤 식으로 좀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변한 점을 확실히 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제가 그룹 활동을 하면서 냈던 색깔로다가 혼자서 하게 된다면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뭔가 호소력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물론 그 창법을 써야 되는 음악도 있지만 뭔가 이번에 제가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음악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찾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예. 그 목소리를 계속 찾으려고 계속 녹음을 했어요. 저는 계속 녹음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감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곡이 가진 그 색깔과 감성이 있는데 그 감성을 최대한 제 이야기로 풀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 이야기의 감성도 그렇고요.
네. 네. 이제는 전곡을 오로지 내 목소리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네.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예, 기자님 앞쪽에 또 손을 들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앨범 발매한 거 축하드리고요. 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타이틀곡 안녕하세요가 후반부에 고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악방송을 연속으로 하다 보면 약간 목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목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임창정 씨랑 작업으로 되게 많이 화제를 모았잖아요. 좀 약간 창법이나 약간 찍어듯 부르듯 그런 부분이 좀 임창정 씨 느낌이 느껴졌어요. 약간 그런 부분도 이제 상의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또 이제 모노트리랑 작업을 이제 세 트랙이나 같이 하셨던데 어떻게 작업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 컨디션 관리는요, 사실 저 걱정이 좀 돼요. 사실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고음을 하이 음역대를 많이 쓰게 되면은 목이 다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라인을 조금 바꿔서 조금 낮게 바꿔서 하거나, 아니면은 컨디션 좋으면 그냥 하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키를 낮춰서 하거나, 뭐 약간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너무 고음이니까 약간 좀 키를 낮춰서. 네, 제가 또 오래 해야 되기 경우에는.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최대한 잠을 좀 많이 자면서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네. 잠 진짜 충분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이제 바쁘게 또 스케줄을 또 하셔야 될 텐데. 요즘 또 긴장을 또 하면 제가 또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인데 노력을 하려고. 네네. 네. 아, 컨디션 관리 잘하신. 아주 독특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도라지 집이요, 아니면 물을 자주 마셔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 키를 조금 낮춰서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임창정 씨와의 이제 작업. 임창정 대선배님이시죠. 네. 작업 어떠셨어요? 진짜 창법에 좀 비슷함도 느껴졌다고 하는데, 저는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디렉을 직접 봐주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제 헤드폰으로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제가 항상 듣고 다니던 목소리가 그 자리에서 귀로 탁 들려버리니까, 아, 이건 내 노래 내가 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네, 하지만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셨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그리고 창법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의 창법을 조금 살리는 부분들이 있고. 아, 있어요? 네, 그 약간 애드립이 뭐 막아야만 해 뭐 이런 부분이나, 오, 예. 약간 색깔이 들리는 은은적셔버린 약간 그런 부분이나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부분들을. 네. 오히려 약간 특정 부분은 좀 창법을. 네, 그래서 적절하게 예. 섞여서 저와 함께 시너지가 되게. 예.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건가요? 작업은 연락을 어떻게 이게 회사 통해서 이렇게 같이 어떻게 제가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는데. 아, 그냥 일단 그 자리에 갔군요, 그냥. 네, 이렇게 예. 선배님께서 곡을 이렇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가서 녹음을. 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 차원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김주환 씨는 네. 가서 이제 자리에서. 저는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영광스럽게.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혹시. 아, 예. 아, 임창정 선배님과의 작업이 아니고. 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질문이 어떤 분과의 작업을 혹시 작곡팀. 예. 예, 어떻게 그 모노트리와 작업을 같이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팀 형님이 제가 원어원 활동 당시에 팬송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냥 리얼리티에서 자그마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때 같이 도와주셨던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끝나고 혼자 할 때. 그래서 가가지고 같이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나와가지고, 형님도 되게 재밌어 하시고, 저도 되게 재밌게 해서, 되게 뿌듯합니다, 서로. 네. 예. 그런 계기로 또 함께 네, 작업을 하게 된 거였군요. 네, 뒤에 계신 우리 기자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
네, 저 아주경제 최성희 기자인데요.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그 아까부터 이제 김재현만의 색깔을 담고 싶었다, 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다고 강조를 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이고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01 때와는 이제 다른 거 어떤 점을 이제 대중이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이제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음악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색깔을 좀 드러내고 싶은지 네. 여쭤봐 주셨어요. 아, 사실 장르에 한정되어 있기보다는요.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장르들을 연습을 했었거든요. R&B도 연습하고 발라드도 연습하고 락도 연습하고 재즈도 연습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되게 연습을 했었는데 꼭 그것들을 뭔가 제 색깔로다가 풀어서 하나하나 곡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색깔로다가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장르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장르로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제 그거죠. 이제는 101의 김재환이 아닌 솔로 가수 김재환입니다. 우리 대중들 또 팬분들이 보시기에 그 김재환 씨 어떤 점을 좀 저희가 뭐랄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좀 내세우고 싶으세요? 사실 임창정 선배님 곡을 받았으니까요. 네.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요. 예. 노래방 또 애창곡 또 이렇게 또 되고.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노래방 애창곡이다라고 하면은 고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 이 부분 진짜 내가 진짜 많이 힘들긴 하겠는데 요거 딱 들어가 주면은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음도 한번 만들어서 뒤에 넣어보고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많은 분들이 부르셨어요. 아, 임창정 선배님께 또 곡을 받았으니 101 때와는 네. 다르게 네. 노래방 애창곡 순위에 올라가는 그 네. 남자들이 즐겨 부르는 발라드 있잖아요. 네. 목청껏 정말 부르는. 선배님 음악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 대중분들도 좋아하시지만 그래서. 뭔가 제 예. 친구들도 막 노래방 가서 막 불러보고.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바로 옆에서 또 손을 들어주십니다. 네, 저는 헤럴드경제 서병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질문 하나 드린다면요. 그 재환 씨는 그 프로듀서 거기 나올 때요. 그 전에 뭐 K-POP도 나왔지만 그때 이렇게 보면 춤도 잘 못 추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아티스트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연습생이나 이런 게 아닌가. 좀 약간 그때 뭐 정세훈처럼 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아이돌로 출발 연습부터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또 춤도 빨리 배워가지고 적응도 하고 그래서 노래는 원래 잘하니까 이제 메인 보컬로서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이제 그 방송 중에 네버라는 무대 있잖아요. 네버. 네. 그러니까 네버부터 이제 101이 탄생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제틱이라는 노래. 그다음 뷰티풀 이런 데서 그 메인 보컬로서 어떤 때로는 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그 약간 이렇게 그 팀 자체가 그래도 좀 아이돌스러운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본래 가진 거에 아이돌까지 어떤 속성을 장착해 가지고 뭐 그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해야 돼서 하는 건지 그런데 심리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했는데 이제 솔로 가수로 나오면서 지금 몇 가지 이렇게 그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보니까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본인의 개성 색깔은 잘 드러나지만 좀 약간 그 아티스틱한 면도 뭐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돌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아이돌하고 아티스트가 반대말은 아니지만요. 좀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좀 음악에 대한 뭐 임창정이라는 사람과 같이 하고 뭐 이러면서 좀 그런 다양한 장르를 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좀 어떤 그 음악적 길이 이제 출발선인데 어떻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거 하나 묻고 싶어요. 아, 사실 101 할 때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녹음할 때도 그렇고 뭔가 그럼 저희 101 했을 때 곡
곡들이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 그때 많이 또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것을 없애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보컬을 없애고 싶지 않고, 예. 그때 그 갖고 있던 또 감성이 또 좋아서 그걸 또 그대로 가지고 또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평생 아이돌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아이돌이라는 게 이제 어린 친구들의 우상이라는 맞죠. 단어라고 예, 알고 그쵸. 있는데, 그렇게 쭉 그냥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는 아이돌이고 싶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그리고 뭔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뭔가 제가 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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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원한 아이돌이고 싶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 기자님 질문 이제 그거 있죠. 아이돌 하면 왠지 퍼포먼스가 좀 더 네. 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그룹들이고 네. 아, 네. 싱어송라이터는 뭔가 이제 아티스트로서 음악을 네. 좀 더 추구하는 네. 약간 그 둘의 경계선에서 어떤 쪽을 좀 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둘 다 가져가면 제일 좋죠, 물론. 네, 사실 전 정하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 원어원하면서 춤추는 게 너무 재밌어서요. 지금도 춤을 못 끊고 계속 하고 있고 아, 춤을 못 끊고? 네, 못 끊고 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제가 원래 싱어송라이터를 꿈꿨을 때 하고 싶었던 음악도 약간 브루노 마스의 그런 펑키한, 뭐 그런 블루지한 음악들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원어원 했을 때 예. 그게 지금 내가 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춤도 열심히 흥미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 들고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구나 해서 더 재밌어요.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팬분들한테도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다 깊이 있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멋진 포부고요. 또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영원한 아이돌이고 싶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인데요. 오늘 음악 잘 들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재환 하면 오늘 반드시 새로 내는 앨범에 더군다나 솔로 싱글이니까 기타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분명히 하나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여섯 곡을 보니까 기타 반주가 2번 트랙인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직접 기타 뭐 반주하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곡이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계획이 있었는데 늦지 않은 건지 뭐 그걸 좀 한번 말씀. 사실 제가 만들었는데 이번 앨범에 안 들어간 곡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 1번 트랙에 그렇게 널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곡이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만든 거예요. 회사 네. 작업실에서 기타로 만든 곡인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곡을 기타 치면서 직접 연주하면서 네 기타로. 직접 연주하면서 오. 해도 되고 그리고 작업은 또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서 기타 치면서 하는 곡들이 또 있거든요. 이번 앨범도 첫 번째 수록곡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기타 치면서 한 곡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 저쪽에도 또 계시고요. 여기도 계시고요. 차례차례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26일에 단독 팬미팅을 여시더라고요. 체육관에서 뭐 2회 매진됐고 또 아시아 팬미팅까지 이어지시는데 그럼 팬미팅 매진 소감이랑 또 팬미팅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한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어원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그 인기가 대단했는데 이제 팀이 갈라지면서 총 산술적으로 하면 11분의 1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인기도 11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어원보다 인기는 적어질 거라는 건 분명한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 혹시 본인이 생각하신 바 인기가 작아지고 나는 음악을 계속 할 거지만 인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팬미팅 매진 그거 매진 소감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죠. 네, 정말 네. 너무 영광이고 그래서 처음에 믿기질 않더라고요. 매진이 빨리 됐다고 해가지고 저는 믿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을 다시 다 잡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뭔가 더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해가지고 약간 저는 이번 팬미팅을 콘서트처럼 노래를 되게 많이 해요. 예. 네, 그래서 라이브 밴드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팬분들이 더 즐기실 수 있게 뭔가 그 시간 아깝지 않으실 수 있게 더 재밌는 퍼포먼스들도 더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악적인 부분을 또 많이 라이브 무대를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아, 그거죠. 네. 예, 가수는 그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아무래도 워너원 당시에 비해서는 이제 인원이 다 예, 갈라졌기에 네. 인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워너원 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에 치우쳐서 내가 뭐 활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제 혼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제 안에 꿈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꿈을 위해서 저는 계속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 많으면 좋죠.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제 음악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그럴 수 있게 저는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을 계기로 네. 예. 네. 많은 분 좋지만 본인의 이제 확실한 꿈을 향해서 네. 예, 달려. 인기도 제 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기가 나중에 많아지고 싶다. 이런 거. 얘기를 나눔 나눌수록 이제 뭐 하나 버리고 싶진 않고, 그죠? 예. 다 가져가야죠, 그럼요. 그쵸? 네, 열심히 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분 질문 딱 받겠습니다. 아까 여기 한 분 계셨고요. 네, 저기 계셨습니다. 차례차례 소화해드리면 질문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신문의 임효진 기자라고 하고요. 네. 네,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 워너원 멤버들이 이번에 김재환 씨 앨범 내는 거에 대해서 응원해 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워너원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내신 분들이 계셨는데 혹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 같은 건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멤버들끼리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요. 단톡방이 있어가지고요. 그 단톡방에서 서로 응원 많이 하고 저희는 응원은 솔직히 응원을 막 이렇게 낯간지럽게 서로 이렇게 하기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재밌는 것들 뭐 재밌는 사진 엽기 사진 뭐 그런 것들이 저희만 갖고 있는 그런 걸로다가 뭔가 되게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뭔가 추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서로 동기부여도 해주고 뭔가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네. 되게 고맙습니다. 네. 아, 다들 또 남자 멤버들이 이게 뭐 잘 될 거야, 화이팅. 그쵸. 뭐 이런 네, 네. 멘트가 오가진 않는군요, 잘. 네, 하는 멤버들도 있지만. 예. 대부분이 막 그렇진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리 또 어떻게 보면 솔로로 데뷔한 워너원 네.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느낀 바가 있었나요? 사실, 보고 느낀 거는, 궁금했어요. 되게 어떨까? 혼자 활동하면 기분이 어떨까? 성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되게 힘들었겠다.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네, 그런 생각 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앨범 다 나오다 보니까 아, 나도 빨리 준비해서 빨리 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었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자극도 되고 궁금한 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로지의 최하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드릴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장르들을 접하고 연습을 해왔다고 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싱어송라이터 뭐 브루노마스 느낌의 펑키한 느낌도 꿈꾸셨다 하셨고 뭐 버스킹을 많이 하실 시절 당시에는 좀 락킹한 노래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워너원 활동하면서는 댄스곡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물론 많은 장르를 다 가져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또 특별히 뭐 특화되어서 뭔가 다음에 시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거나 하는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좀 이제 시작한 단계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되게 진한 R&B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한 R&B 네, 나중에 진한 예. 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예. 일단 뭐 발라드, 댄스 이렇게 위주로 열심히 미지의 템포 곡으로 많이 찾아뵙고 나중에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 가수입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 이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환 씨는 정말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되게 뭔가 다양한 그런 음악을 하는 되게 다양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무대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냥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수.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고 듣는 뭐 누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해서 저도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믿고 듣는 제가 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듯 재환.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일어서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각오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또 오늘처럼 또 이쁘게 사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죠. 네, 오늘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솔로 가수 김재환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